독일의 디아코니아 전략을 한국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아코니아는 곧 교회다라는 인식이 장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디아코니아의 실제적 도전들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로베트 바흐어트 교수는 디아코니아가 교회라는 인식과 함께 사회복지 전문직과 활동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사상 증진과 고용자들의 업무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은 근로자 중 5%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며 돌봄과 상담, 간병, 의료 혜택 등 수많은 기능을 지닌 디아코니아의 부재는 독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